대만에서 너무 더웠는데 한국이 더 덥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버즈비에서 10년을 리뷰를 하면서 올 여름만큼 인트로에 더위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매년 여름 되면 아 덥다, 겨울 되면 춥다 이게 제일 뭐 만만한 인트로기는 그렇죠. 한데 이렇게까지 정말 진심으로 더위 말곤 할 얘기가 없었던 여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쵸. 이게 정말 명엄 씨가 대만 가서 그렇게 더웠다고 대만 하시는데, 딱갈 때, 그때 사실 별로 안 더웠거든요. 그래서 대만 가면, 아, 정말 덥겠다. 아, 그때 땡볕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지?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너무 돼 진짜 있어. 더웠어요. 진짜 더웠는데, 한국 왔는데, 더 더워요. 더 덥죠, 그죠? 전혀, 아, 야, 이제 들어간다,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 약간 레벨업 되는 느낌이죠?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대구가 너무 더워서 서울로 맞네. 왔는데, 맞네. 대만 더운데 갔다가 오니까 서울 더 더워요. 지금 대구보다 더 덥대요, 예, 서울이. 그렇더라고요. 그 대구가 오히려, 대구는 이제 옛날부터 너무 더운 걸로 유명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완전히 검증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구에서 그 기온을 측정하는 그 측정소를 조금 시원한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이 수치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드니까 차라리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라고 약간 관측소를 온도가 덜 시원한 나오는 곳으로. 곳으로 옮겨서 대구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리고 이거는 검증된 건데, 녹지 비율을 20년 전부터 엄청나게 늘려왔던 게 대구가 이제 그 더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내 그런 시설이 되게 맞아요. 잘돼 있다면서요. 맞아요. 뭐 무슨 물도 자주 네, 뿌리고 맞아요. 그늘막도 되게 곳곳에. 많고, 그래서 대도시의 녹지 비율이 60%가 넘는 게 우리나라의 대구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관측소 옮기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구가 네, 덥죠. 대구가 참 덥죠. 아, 그렇습니다. 서울도 너무 더운 것 서울 같아, 너무 지금. 덥죠. 네. 지금은 뭐 약간 40도가 이제 뭐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가 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게 초열대야라고 하는데, 지금은 최저 기온 32도, 33도인 날도 심심치 않게 목격이 아, 되고 밤에 있어요. 힘들어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더위 인트로로 시작해 봤는데, 매일매일 진짜 계속 리뉴얼 되는 이 더위 때문에 해도 질리지가 않는 인트로네요, 더위. 맞습니다. 네, 대만에서 돌아오신, 더 더운 곳으로 돌아오신 명호 씨와 함께 오늘은 팬더 어쿠스틱 기타 트래블 올 마호가니 여행 시리즈죠. 자,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여행을 가도 너무너무 고생이기 때문에 아, 조금 맞아요. 한 일주일이라도 조금 쉬었다가 가시면 어떨까? 맞아요. 네. 팬더 어쿠스틱 기타 PMT 모델, 파라마운트 2018년형 트래블 모델입니다. 올 마호가니고요. 가격 107만 4천 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 85만 9천 원으로 지금 판매가 나와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95cm 전장, 그리고 98mm 두께의 구프레 뒷둘레가 74mm. 쉐입이 트래블 쉐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냥 좀 작다. 전체적으로 컴팩트하게 갖고 다니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돼요. 여행. 그러니까 막 갖다 던져놔도 괜찮다. 비행기에 제가 실고. 생각하는 진짜 여행용은 막 갖다 던져놔도 괜찮다라기보다 부서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아예 소프트 케이스에. 그 여행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먹고 막 갖다 던지잖아? 안 부서진다? 여행을 바라는 거죠? 뭔가 참네. 유난을 떨면 꼭 부서지더라고요. 네, 솔리드 마호가니 탑에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넥, 전부 다 마호가니예요. 올 그리고 마호가니. 네, 오방콜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백, 니켈 오픈백 머신 헤드, 이게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포 방식이라 기타가 네, 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네요. 너트는 본넛, 지판 공률은 400mm 반지름 20프렛 빈티지 스타일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597mm로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짧죠. 있습니다. 픽업은 팬더 앤 피쉬맨 디자인드 PM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네, 이게 85만 9천 원이면 사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음 시간에 스탠다드도 85만 9천 원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어디야? 콜트에 그 얼스민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진짜 실제로 여행용으로 정말 많이 썼었는데, 그건 10만 원대 이제 후반이잖아요. 그쵸. 10만 원대 후반에 그 같은 사이즈에 나온 미니 기타가 이제 그쵸. 테일러에서
베이비 모델을 봤을 때 40만 원대, 맞아요. 50만 원대 한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GS 시리즈가 나왔을 때 한 그렇죠. 80만 원대 80만 이 정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같은 사이즈에서 같은 비슷한 용도로 봤을 때 GS급과 동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판매가가 비슷한 거지 건속가로 따지면 그것도 또 위급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가성비와 그 정도의 활용도를 보여줄 것인가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무게 먼저 재보고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엄청 가볍습니다. 여기는 4563 네. 많이 가볍지 않을까? 이름 영 나올 텐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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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예예 다시 예예예. 예, 예. 네, 1.59. 네, 그렇습니다. 1.59예요. 그렇게 막 1.4대까지는 아니고 1.6 정도 나옵니다. 제가 오늘 힘이 넘칩니다. 더워서. 네, 큰일 났네요. 네. 자, 1.59의 무게를 갖고 있는 PM 트래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컨덴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요 시즌에 나오는 기타들은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본다고 보셔도 되는 게 이런 역대급 더위에서 기타의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악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피치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그래도 쇼스케일 기타를 가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좀 전체적으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습도와 온도와 여러 가지 기타 컨디션에 제일 안 좋은 것들만 골라보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약간 포텐이 좀 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살짝 좀 투박하고 배음이 많이 없는 사운드입니다. 맞습니다. 킹어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잡아볼까요? 네, 미들이 좀 지금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진짜 배음이 별로 없네요. 네. 약간 별로 없고 네, 질긴 소리 나요 좀 맞아요 소리가 약간 질긴 소리 나고 그 통이 작은 기타들의 특징 같은 느낌 있죠 네네, 그 그렇죠. 약간 중음이 좀 강한 네네. 그 느낌 좀 있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박한 그런 사이즈의 그 EQ 대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음은 적고 미들은 조금 강하고 소리는 다소 질기고 약간 깡통 소리 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정보 전달이에요. 네, 정말 그런 네, 정말 그런 사운드가 납니다. 네. 네. 그 여행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여행용 기타라고요? 네. 네. 정보 전달입니다. 네. 뭐 어떤 모습을 주실 건가요? 네. 네, 여행 갈 때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소나기 내린다. 여행 가서 소나기가 제일 맛이죠. 그렇죠. 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그 EQ 대역이 EQ 대역이 적은 티가 많이 나요. 네, 실제로.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이 나고. 좀 그리고, 투박한 것 같아요. 네, 또 확실히. 투박하고 숏스케일의 그런 어떤 안정성이 좀 떨어진 티가 많이 나는 게 근데 정말 이거는 약간 시즌에 운이 없는 것도 정말 단단히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올 시즌 중에 제일 좋은 기타가 이 시기에 나왔어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보다 훨씬 더 못 그렇죠. 미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시기거든요. 지금 뭐 여기 뭐 치는 사람이나 기타나 찍는 사람이나 뭐 정상인 사람이 왜 자기 얘기 나네? 말하는 사람이도 나와요. 말하는 사람이나 네.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도 분명히 보고 있다.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소나기 내린다.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568화에 깁슨 2018 도브 모델이었는데요. 도브. 네, 윈스턴 저질님. 날 소리를 듣고 앰프 연결 시에 어마무시한 깡통 소리가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보컬 대역은 확 빠져있고 로우와 1키로만 살짝 줄여주면 충분히 교회 음악에서 쓰는 아주 찰랑대고 뒤에 빠져있는 어쿠스틱 톤이 나오겠네요. 상황에 따라 오히려 역으로 보컬 대역을 올려야 될 정도로 의외로 깁슨이 보컬을 배려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보컬을 배려해주는 이상한 깁슨. 그렇죠. 네. 깁슨이 뭔가 배려한다는 게 사실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윈스턴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여행은 음악과 함께. 네, 여행은 음악과 함께. 기타랑 별 상관없네요. 아니, 트래블이잖아요. 트래블이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음악과 네. 함께. 알겠습니다. 저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랑 상관없네요.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네, 5점, 6점. 거의 뭐 올해 최저 점수인데요. 맞습니다. 네. 시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보다 두 배 퀄리티가 나왔다고 해도 뭐 7점, 8점 나왔을까? 뭐 한 그 정도 점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듣더라도 뭐 굳이 여행용 기타라는 게 소리가 안 좋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소리를 되게 정말 잘 가져 정말 잘 다 가져다니기도 편하고 사이즈도 작은데 뭐 마이크나 이런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정말 손쉽게 접근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약간 이런 게 오히려 가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용 기타는 합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리드보다는 합판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쵸. 소리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20만 원짜리 확 던져 깨져도 깨졌네 이런 느낌. 장작으로 쓸 수 아니 어쨌든 갑자기 막 치다가 캠프파이어 던져 넣어도 크게 아깝지 괜찮을 않은 만한 그 정도 느낌이 여행용 기타의 가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조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점수가 잘 나오긴 이미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스탠다드 모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트래블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